안녕하세요, 여러분. 북치는 뻥주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으로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영상 쓴 게 되게 오랜만이죠? 그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수업도 많이 못하고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렵고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수학 퍼포먼스라든가 난타에 대한 열정을 좀 더 꽃피우실 수 있게 제가 좀 약간 의욕을 드리기 위해서 올해는 2탄으로 다들 아시는 리듬이에요. 바로 3-3 리듬이죠. 오른손 감각, 왼손 감각을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감각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 스트로크 연습에서 제일 중요한 리듬들 중 하나거든요. 북 위에서 치신다고 했을 때 1, 2, 3, 4, 5, 6 1, 2, 3, 4, 5, 6 그렇죠? 이게 바로 3-3 리듬입니다 근데 요거를 그냥 연습을 하시는 게 아니라 피드에 맞춰서 팔에 힘을 빼고 손목 스냅과 핑거 스트로크를 사용해서 치면서 연습할 수 있는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만들었고요. 저희 수업하시는 수강생분들에게 쓰는 그런 기초 스트로크 연습 방법이기도 합니다. 원북, 투북, 쓰리북으로 치는 건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북을 이동하면서 치는 3-3 리듬은 많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깐 찍었습니다. 기초 스트로크 향상될 수 있는 2탄 3-3 리듬 보러 가보실게요. 고고! 자, 일단 보통적으로는요, 원북 3-3 리듬, 투북 3-3 리듬, 쓰리북 3-3 리듬 많이 쳐보셔서 아시겠지만 3북을 이렇게 이동해서 치는 3-3 리듬은 처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의 꿀팁으로 네, 옮겨서 연습하는 위치를 좀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3북을 쳤을 때 1, 2, 3, 4, 5, 6, 1, 2, 3, 4, 5 하고 가운데로 북이 왼손이 오죠. 근데 다음 거 넘어갈 때 왼손이 이쪽에서 끝나게끔 북을 쳐주셔야 벌린 상태에서 이동을 하면서 북을 칠 수 있어요.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1, 2, 3, 4, 5, 6 이렇게 벌려서 끝나는 겁니다. 한 손씩 옮겨가면서 옆으로 이동할 거예요. 해볼게요. 1, 2, 3, 왼손 옮겨보고 1, 2, 3, 4, 5, 6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에 반대쪽으로 넘어가려면 오른손 감각 치고 왼손 치고 하나씩 감각이 옮겨가면 되겠죠? 쳐볼게요. 시작!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끝났어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 번 더 갈게요. 1, 2, 3, 4, 5, 6 1, 2, 3, 4, 다음 다시 또 1, 2, 3, 4, 5, 6 여기서 벌려서 끝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벌려서 끝나셔야 다음 오른손이 넘어오면서 다시 처음부터 원북으로 양복이 가능하거든요. 좀 이해되셨나요? 그럼 제가 3북을 천천히 내기만 하고 옮겨갔다가 넘어와서 다시 원북을 치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3북부터 갑니다.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벌려서 끝났어요. 그러면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1, 2, 3,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손 이동이 가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되시거든요. 처음에. 근데 천천히 반복해서 연습하셔서 스피드를 내시다 보면 갔다가 왔다가 이거를 반복하실 수 있습니다. 후부터 중급, 고급, 그리고 저의 도전까지 각 BPM에 맞춰서 어떻게 연결해서 연습을 했는지 그거를 제가 영상을 찍어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재밌게 봐주시고 본인도 한번 그 BPM에 맞춰서 어디까지 본인 칠 수 있나 한번 도전도 해보시고 연습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제가 열심히 찍은 영상 보러 가실까요? 고고!